다음은 신앙송 두 손입니다. 만의 한영훈 씨 두 편을 낭송과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만들었습니다. 님의 침묵, 당신을 보았습니다. 박형수, 김기란 두 낭송가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꽃같이 웃고 나던 옛 맹서는 지리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니 품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목소리에 귀벌,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팔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에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그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빈 적이 없습니다. 벽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정조는 무슨 정조냐?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응육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슬픔도 꽃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신앙송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를 노래하라.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시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송은 문학의 꽃이며 소리 예술이고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